도착한 게 요거 파워스티어링 호스. 보통 우리 실제로 일할 때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계속 돈을 써야지. 작업하다 보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했던 부품으로 100% 작업이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 아니면. 특히 이렇게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겠죠. 이 센서가 들어간 거라 약간 이게 현대차에 비해서 좀 비싸네.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총 금액은 비싸. 근데 사실 뭐 휴바까지 다 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이 너무 착한 가격이야. 사실 현대 거 어떻게든 새 거가 좋긴 좋아. 이 새 부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저 라쳇을 되게 좋아하거든. 깔깔이 병장 때도 깔깔이만 입고 다녔어. 부생하라고 깔깔이를 입어본 적 없어. 그래 왜? 그 간부만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아 가오. 가오가 있어가지고 병사들 춥다고 깔깔 입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절대 안 입었어요. 중사 제대했나? 네. 그치 맞아. 약간 좀 그 간부들은 그런 거 있어. 옷 맵시부터 해서 딱 폼이 좀 나야 돼. 간부들은 당직 근무를 되잖아요. 그치. 일찍. 신장 국가님이 병사들 상대로 모아놓고 너네 당직 근무 수는 간부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사였거든요.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군대에서 아이씨, 말뚝을 막았었으면 정비가 좀 쉬웠을까. 근데 군대에 있으면 또 밖에 나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 아 맞아. 뭐든지 잘할 것 같고 밖에 막상 나와보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 근데 제대하고 두 달 동안 당구장에서만 살았어. 그때 당구 잘 쳤는데. 이 파워스티어링 코어 포스도 다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했어요. 여기 꽉 조였지 여기? 여기 안 조였는데? 내가 항상 내가 문제야. 자 이제 쇼바를 달고 올리고 어퍼함을 나중에 달 거지. 어퍼함 나중에. 어퍼함을 나중에 달고 쇼바는 얘들 꽂아놓고 올릴 건가? 올려놓고 꽂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 그래? 네. 그럼 올려볼까? 네.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올라타고 사진 한 방 찍어볼까? 이렇게 타야 되나?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애들도 아니고. 얼추 비슷하게 맞긴 한다. 브레이크 패드. 와 패드 좋다 이거. 철판까지 다 들어가 있네. 야 역시 패드를 장착 전에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 그리스거든요. 패드 브레이크 패드용 그리스인데 원래 또 우리가 따로 쓰는 건 있긴 한데 요거 벤츠 거를 하나 구해와서 기름이 먼저 나와. 아깝게요. 이 그리스는 이제 브레이크의 소음 방지용으로 발라주는 거고 일종의 내열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 정품인데 현대차에 바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고온에서도 그리스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를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패드랑 이 캘리퍼 사이에 철판 사이에서 떨림을 잡아줘서
그러니까 패드의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거 바르는 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고, 현대차에는 왜 잘 안 바르냐면 소리가 잘 안 나요, 현대차는. 그치? 패드가 좋아서. 이 작업은 해주면 당연히 소음이 줄어들고 성능에 지장이 있진 않아요. 이거 안 바른다고 해서 성능이 안 좋다 그건 아니고, 안부장 이거 이 색깔이나 은색이나 이게 나? 아, 새 거 같아서? 아, 그래? 아, 난 은색이 더 예쁜 거 같아. 교환한 거를 저쪽에 정리해 볼까? 엄청나겠는데? 발기부전. 얘가 나네. 우리가 다 이런 상태 아니야? 네? 많이 갈았다. 근데도 박스가 많이 남았네. 얘들도 다 이제 새 걸로 딱 바꿔지는 거 아니야? 요것도 그렇고 캘리퍼도. 아이씨 좋겠다. 좋은데 지갑은 안 좋네. 이게 기존에 그 엔진 마운트가 완전히 다 터져 있었었고, 얘는 이제 액체 봉입식이라고 해서 요 사이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고무 러버 마운트예요. 이렇게 안에가 액체가 들어있는데 액체가 이미 터졌죠. 이게 좀 높은데 오래되면 이게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려서 이 고무가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내려오면 마운트가 다 된 거죠. 어차피 뭐 그렇지 않아도 교환할 건데 잘 됐어. 이래서 내가 국산차 하면 안 돼. 할 줄을 모른다니까. 각 분야에는 항상 나보다 일을 잘하는 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삐딱해지는데. 요 사이로. 요 사이로. 야, 역시 많이 한 사람이 최고라니까. 이런 연장이 망가지지. 그치? 못 고쳐도 하겠지. 아~ 할 수 있으면 기술자지.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묶였었나 보구나. 자, 이 보조 탱크는 신품으로 교환하면 좋은데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깨끗이 닦았어요. 정말 열심히 닦았는데 아직 내부에 끼어 있는 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 뻘이 있어. 뻘이 잘 닦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엄청 10분 갖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안에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 닦느라고 잘 계속 닦고 있었는데 다 안 닦이네. 여기서 만족해야겠어요. 이렇게 프러싱액 넣고 시동 좀 걸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로 이제 갈아줘야지. 합성유로 있는 오일 일단 뭐 프러싱이나 시커나 해줘야지 뭐. 이게 엔진만 새거가 된다고 새차가 아니잖아. 그쵸. 하체가 사실 중요하거든. 아니 근데 내가 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이 되냐. 일단 배터리는 지금 아직 주문을 제가 안 해놔서 우리가 이제 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장착해서 시동 걸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작업 때 이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고 전에 새 걸로 껴놔서 나가는 게 그게 더 좋겠지? 이왕이면 차주분이 끌고 갈 때 새 거를 딱 끼는 게 최고지?
물론 이게 뭐 교환할 건 다 교환했어도 또 어딘가가 중고차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했어요. 길에서 적어도 차가 퍼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돈 아끼지 않고 수리를 하고 있어요. 하체, 엔진, 그리고 실내, 외장 전부 신차의 느낌이 날 수 있게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휠은 어떡하냐, 휠? 휠도 했으면 좋겠는데 딱 새 걸로 바꾸거나 복원하면 좋은데 휠 복원 업체에 있으면 협찬 받을게요. 휠 복원.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차량들 복원하는 샵을 하나 차릴까? 근데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오일 갈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아니야,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해. 재미는 있으니까. 오일 엔진 오일은 아직 안 빼가지고 뭐 엔진을 분해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에다가 플러싱 오일을 넣고 한번 플러싱해서 오일 다 빼버리고 신유를 합성유로 다시 넣어주고 부동액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일부러 내가 BMW 정품 부동액 준비해놨고 플러싱액은 이거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가게에 굴러다니는 게 있어. 보니까 이게 한 몇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넣고 플러싱을 돌리고 이게 몇 분짜리냐 이거 10분. 10분 돌려서 싹 빼야죠. 머플러 안 다르니까 시동 걸면 시끄럽겠네. 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부어야 되고 파워 아까 파워 호스 교환했다고 했잖아요. 핸들을 돌리면서 에어백이를 하고 원래 이 오일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이렇게 아씨 참 오래됐다 이렇게 하는지 흘릴까봐 깔때기 대신에 야 이거 깔때기 있어야겠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자 플러싱에 다 넣어 그냥 어차피 이거 한쪽 다 들어가지 않아? 라디에이터 불 다 뺐잖아. 네. 국산차들은 이렇게 블리딩을 해도 되는 이유가 냉각수 온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100도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어블리딩을 해도 상관없어요. 수입차들은 이렇게 하면 냉각수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하다가 히팅해요. 오버플로우라고 해야지 맞지? 이 티지도인데 에어가 잘 안 빠져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러면 진공할 걸. 아니 여기서 상고수 계속 조물락조물락 해줘야 돼요 저희. 이게 자동차를 안마해주고 있네. 발동 걸어볼까? 걸면서 해보지 뭐. 타이머를 10분을 맞춰놓고 자 걸어주세요. 쾌한 냄새 나야 되는데 촉매가 좋은가 봐.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점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네, 네. 아 좋은 거 같아. 좋아 엔진 소리. 5분. 플러싱? 아 이게 오일을 오래됐으니까 아예 헹구는 의미로 플러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다음에는 오일 교환을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해줬는데 그래도 그 전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런 찌꺼기들을 닦아내면서 오일을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차 촉매를 안 달은 상태고 엔진에 달려있는 첫 번째 촉매만 지금 달려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이 매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매캐한 냄새. 근데 이 차는 매캐한 냄새가 없는 걸로 봐서 촉매도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10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10년 하자고 10년.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오링에 기름을 먼저 묻히고 장착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가끔 필터를 뺐을 때 이 오링이 여기부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링이 없으면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오링이 안 빠졌을 때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필터를 서로 문대서 기름을 약간 묻혀줘요. 자, 오일 갈고. 지금까지 작업에서 이 미션 오일을 제가 교환을 안 했잖아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드레인 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인하고 다시 보충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여러 번을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뭐 팬을 따로 탈거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지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순환기 장비가 없어서 순환기가 있는 장비가 있는 업체에 가서 미션 오일을 순환을 해서 한 마리 이상을 순환해서 안에가 완전히 맑은 오일이 될 때까지 교환을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션 오일은 보류, 다음 작업 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조금씩 부식이 보이긴 하는데요.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부식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런 데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언더코팅을 다 해줄 예정이에요. 전체 다. 리어 멤버까지 하체 부품을 몽창 다 교환을 하고 그리고 언더코팅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리필할 오일은 모튤 5A30 오일이고 그 8100 협찬 아니니까 아 모튤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손을 이렇게 가려서 넣어야겠구나. 협찬 받은 것만 이게 딱 그 상표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오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오일이고 좀 그 중에서 조금 상위 클래스의 오일을 주입하는 거예요. 내 차에도 안 넣는데 내 차도 비싼 거 잘 안 냈는데 돈이 없어서 옛말에 줄 때는 홀딱 벗고 주라는 말이 있거든. 다 주기로 했어. 한번 걸었다가 빼서 반 넣으면 딱 맞겠는데. 협찬 안 해주고 4.5. 아 그래? 난 그냥 갈 때 4.5 넣었었는데. 약간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 어? 어우, 로우야. 어우, 내 스타일이야. 풀 턱 밑에. 자, 이제. 까지 마무리 됐고 부동해? 조금 넣으면 되지 뭐. 오크. 내가 일단 넘어 아씨 이거 다 떨어졌어 지금 다 3시간 다 되거네. 어? 악셀을 밟는 거야? 왜 이래? 아 핸들 돌리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제 미쳤는 줄 알았어 지금.